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홍기 목사의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선교원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선교 헌금을 해주실 분들은 밑에 계좌 번호를 이용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실 분들에게는 밑에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나시면 맨 가쪽 위쪽에 왼쪽에 있는 배그림 그 밑으로 쭉 메뉴가 있습니다. 맨 아래 메뉴에 그 이 라벨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께 개인적인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 동문이시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주지사를 지낸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제가 트럼프 대통령 편지를 좀 보시고 전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주셨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에서 12가지 관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에 관한 12가지 관점으로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관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드렸습니다. 군중의 격정에 의해 지배되고 호전적인 좌파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민중혁명. 이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Foreign Policy, 미국의 유명한 정치 외교 전문 잡지. 거기에 12월 19일에 그 기고된 글과 함께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민중들의 이 경로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의 상황은 민중혁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민중혁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민중혁명은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이클 브린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은 한국에 35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부인도 아마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에 이런 그 국제정세에 아주 해박하고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후 10일 후에 이 글을 기고했는데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을 하나로 만든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군중의 경로에서 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의 글의 제목이 이건데요.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 분노한 신이다. 네, 이 아주 제목 자체부터 제가 인용해서 편지에 썼습니다. 계속 인용된 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 대통령의 실각은 실제로는 다른 것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중, we the people 이었다.
본인이 강조하는 게 법치보다 민중. 탄핵은 법치주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민중, 그들의 경로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e the people. 네, 이건 뭐 미국 헌법에 쓰여 있는 말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읽게 되면서 딱 그 느낌이 왔을 겁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민중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 대중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의, 즉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조종당했다는 한 TV 기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 여성의 말을 듣고 조종당했다고 하는 TV 기사 때문에 이 군중들이 격노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잘 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당했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미국인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몇 년씩이나 걸려야 탄핵이 될까 하는, 그리고 대부분 안 돼버리는데. 이건 뭐, 미국에서는 탄핵에 이제 소추되고 한 대통령이 3명이 있었지만 다 탄핵이 안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치에 기반한다면, 읽으면서 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치에 기반이 안 돼 있구만, 우리처럼 안 돼 있구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요. 그러한 과정은 워터게이트로 조사 때처럼 2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죠. 트럼프 같은 분이야 뭐 이런 워터게이트 이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니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다.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몇 주로 끝났다고 하니까 군중의 경로에 의해서 또 TV 어떤 뭐 그 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처럼 법치주의에 기반해 둔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미국인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수상쩍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쳐야 되는데요. 네, 그 법치주의로 했다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네, 이런 그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몇 주에 그걸 후닥뚝딱 한 것은 도무지 미국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브린의 글을 평가해서 적었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의 글은 매우 정확하지만 광장의 군중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께 드린 서신에 썼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군중은 좌파에 의해 조직적으로 후원을 받고 조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또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500여 단체인가 아니면 뭐 더 많은 단체인가 좌파 단체들이 후원금을 그 모금해서 그때 이제 돈이 뭐 거의 500억이 거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뭐 무대도 뭐 아주 근사하게 두 개나 그렇게 예, 만들어 놓고 그 몇십 번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후원하고 또 돈을 냈으니까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좌파는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성태 의원이라고 그 박 대통령 탄핵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 뭐 바른정당 갔다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뭐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녹음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는데, 뭐 안민석 의원이 뭐 3년 동안 그 박 대통령 탄핵을 아주 잘 기획해서 잘 끝냈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떠벌리다가 그게 폭로가 됐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좌파는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획한 것입니다. 한참 지금 뭐 탄핵 이야기 오가고 뭐 그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이해가 되죠. 네. 기획하고 했다고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탄핵하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계속 기회를 노리고 지금 계속 도전해 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군중의 상당수는 좌파입니다.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보식 칼럼, 조선일보 선임 기자. 예. 그분의 글 1월 13일에 글입니다.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광장에 그 모인 군중들 민심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절대 선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옳죠?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다. 문재인 지지자면 좌파죠. 제가 저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그래 인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감정이 막 격노하면 이들은 야수, 아주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 결정 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켜 버린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감정적이구나 하는 걸 알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즉 이 군중들의 민심 경로, 이건 집단적 정신이고 최고의 것으로 간주된다. 영어는 supreme입니다. 최고의 것, 초월적인 것. 네. 한국인들은 민심은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을 할 정도이다. 참 이 트럼프 같은 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법보다 더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 위에 있나. 정서법이죠. 그러니까 때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네. 헌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미국인들은. 그리고 야수가 지배하면 정부는 추종한다. 제가 썼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믿었을 겁니다. 마이클 브린 같은 이 영국인 기자가 35년 동안 또 이 책을 다 적었습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한국에 거주했던, 한국을 잘 아는 그런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야수가 지배하면, 그 감정이 지배하면 그 말이죠. 정부는 따라간다. 지금 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것이든 법이겠죠. 뭐든 법도 따라갑니다. 감정은. 세상에. 의사결정, 검찰의 수사, 세무당국의 조사 등은 민중이 명령한 대로 따라간다. 확 경로해서 하야해, 파면시켜. 탄핵해!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나. 그런데 이 민중이 이렇게 명령하고 주문하는 것은 가두 시위, 인터넷 댓글, 그리고 상당한 분량의 신문기사 등에 복합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다 가두시위, 인터넷 댓글, 신문기사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정이 응축돼서 이런 걸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고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마이클 브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한 것은 그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 지도자들, 언론계,
또 그 지도자들 이런 분들께 제가 앞으로 계속 보내고, 편지는 지금 한 번 갔지만 앞으로 계속 제가 보낼 생각입니다.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제가 보내고,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상황을 소상히 좀 잘 알려주고, 한국을 그렇게 그들이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한국과 또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일어난 정확한 정황입니다. 마이클 브린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아주 정확한 그때의 정황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중혁명에서 시작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위험하고 dangerous, 매우 부당하고 비헌법적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unthinkable. 미국 사람들이 unthinkable라는 말을 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인들의 이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어때? 민심이 법보다 위지. 이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정착시켜온 이 영국인, 뭐 미국인, 뭐 서구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변호하고 기도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그 1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는 이 바닥에 그냥 그 침대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모포 몇 장 이렇게 겹쳐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재우고 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6시면 꼭 기상시키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도 그 얻지 못하고 아주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랍니다. 아니 어떻게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인권 유린이죠. 이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죄 확정하는 것입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서 족쳐서 자백받아내는 그런 옛날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완전히 우선 그 죄인으로 아주 그렇게 지목을 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치주의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증거 인멸할 게 있습니까? 검찰 그리고 또 뭐 이 그 특검에서는 뭐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요. 근데 뭐 증거 인멸할 게 뭐가 더 있다고 잡아놓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왜 잡아놓습니까?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군중들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법원 판사도 그 군중의 헌법재판소 내 네, 군중의 그 경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이클 브린의 말처럼 이게 과연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적폐가 아닙니까? 이런 적폐 청산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자 지금 우리가 운동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도록,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무참하게 인권이 짓밟힌다면 누구 하나 성하겠습니까? 이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 나라를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깊은 일이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의 경로가 때로는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이번 탄핵 경우처럼 그렇게 잘못된 군중의 폭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박 대통령을 변호하고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무리들이 한국에 그나마 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뭐 보수 단결을 해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명을 이루도록 놔두세요. 그분들을 완전한 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호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1장 17절에 보니까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들이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박해자를 책망하며 사람을 억압하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지금 승자고 그들이 강자고 그들이 완장차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피합니다. 그 박해자들을 책망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을 나라와 결혼했다고 하고 평생 그저 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도 나라 염려로 그냥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대통령인데 또 혼자 돼 있고 많이 수고했고 우리가 이렇게 대해줘도 되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억울함을 주고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애국 시민들이 하자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자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모범이 되어야 할 설교자, 목회자들이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변호하는 것은 법치를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의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끌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게 따라가야 되는 정부가 다 따라가고 뭐 대통령도 따라가고 뭐 다 따라가는 뭐 이번에 뭐 대통령 뭐 또 뭐 어떤 그 총리 뭐 우리는 뭐 촛불혁명 뭐 거기에 그 따라가는 그 촛불 그 민중을 따라가는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그 정부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그 촛불의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촛불 그걸 가지고 그걸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을 돕고 기도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한국이 이제는 망한 것 같고, 한국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끝이 난 것 같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또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